예, 반갑습니다. BJ 가르마구요.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하기, 두루와 우리 멍멍님께서 10개 평가해 고맙습니다. 오늘 메뉴는요, 소고기 미역국 저희 집 거구요. 국물 닭발, 오징어 튀김, 여기는 시킨 거구요. 그리고 나물 비빔밥입니다. 아, 근데 죄송한데 좀 양이 많네요. 좀 먹다가 배불러서 남겨도 이해 좀요. 하, 우리 개왕님께서 100개, 개왕님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개왕님 고맙습니다. 남길 거잘 아시는데 최대한 많이 먹어볼게요. 맛있게. 내가 얘기했어. 나 동준님 평가 감사합니다. 고추장이랑 딱 맞다고. 이거 매워요. 오징어 튀김. 이거 참고로 7,000원치거든요. 이거 찍어 맛있을 것 같아요. 닭발. 아! 마늘과 배추비가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원래 치킨이던 닭발 같은 거 있잖아요. 저는 잔뼈랑 그냥 씹어 먹거든요. 구라비님 어서오시고. 안 되겠다. 씹으면 안 되겠다. 여기는 좀 많이 두껍네. 맛있다. 근데 좀 매운데? 매운 것 같아. 아, 그래, 멍멍이. 반갑습니다. HY 온님 어서오시고. 이 정도는 발라줘야 먹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, 님들? 예. 이 정도는 발라줘야죠. 우리 집에 와서 주고. 미역국. 이 정도 발라줘야지. 아자타님 어서 오시고요. 우리 SUK님 반갑습니다. 잘보님 언제 왔어요?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머리가 왜 저래? 왜요? 귀엽다는데, 다들 귀엽다는데. 한번 더. 아니, 지금 내가 내 얼굴 봤거든? 보는데 무슨 강냉이 빠지는 거 같냐? 이빨 빠지는 거 같아? 이빨? 털려갖고 이빨 빠지는 거 같아. 닭발 이거 10,000원이요. 짜죠? 오징어 튀김 이 정도면 진짜 해제 아니에요? 아, 닮은 사람은 그만 얘기하면 안 돼. 너무 들어갔고. 맞아. 이게 콩나물 많이 들었잖아. 굳이 비빔밥 아니어도 국물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튀김 7,000원, 이거 10,000원이요. 맞아. 요새 중요한 거는 오징어 비싼 거 알아요? 오징어 되게 비싸요. 근데
이 정도 추천하면 되게 싼 거야, 이거. 나는 닭발보다 더 싼 거 같은데? 예, 상어면 후라이팬. 그니까 오징어 되게 비싸. 그니까 씨가 말라갖고, 오징어 요새 너무 비싸거든요. 아니야, 이거 두 개만 배달 음식이에요. 저요? 님들 안 믿을 것 같긴 한데, 키스 해봤어요. 브랜드 아니에요. 요리는 할 수 있는 것만. 아라님, 팬이 감사합니다. 거울이 당겼냐고? 뭐, 키스를?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어제 왜 휴방했냐? 지금 감기 기운 아직 있거든요? 감기 때문에, 어제. 네, 대왕님 고맙습니다. 근데 자꾸 키스방이 뭐하는 덴데 가마름이 기억나요. 아, 키스방이 뭔데? 먹방에서 근데 꼭 그런 얘기 해야 돼? 아, 전 뽀뽀 좋아합니다. 몸무게 73. 아, 이거 상어면 후라이팬. 방송이요? 좀 늦게 켰어요. 맛이 있어. 미역국은 저희 어머니가. 아니, 비비고 미역국 아니에요. 비비고 미역국 아니고, 어머니가 먹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끓였는데, 우리 어머니 원래 손이 크셔갖고, 한 솥에서 한 솥. 지금 맛있는 거는 헛개차 아니야, 백산수. 근데 어머니 같이 살아요. 아니, 어머니 식당 그만뒀어요. 키 2m 안 돼요. 근데 그거 알죠? 미역국은 끓일수록 맛있는 거 알죠? 끓일수록. 근데 미역국 말고도 난 찌개 같은 경우에도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 두세 번 먹을 때 맛있더라고. 특히 김치찌개. 예, 권능님, 예, 고맙습니다. 아줌마 향 고맙고요. 아, 나도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. 아니, 어머니 원래 백산수 드시다가 지금은 그거 드세요. 보리차. 우리 어머니는. 낮에 주로 뭐 하냐고? 오늘은
장보고 왔는데, 장보고 우리 어머니 눈 아프시다고 해갖고 안과 같이 가드리고, 그리고 뭐 막내 이모랑 언니 모시고 그거 중식당 가서 밥 먹고. 같은 곳. 아, 이게 외동이요. 협계차 여기서 안 먹어요. 안돼. 닭발을 이거 국물 써서 너무 매워요. 매워 이거. 은근 맵네. 야, 탈곡기냐고? 제가 원래 치킨이나 닭발 같은 거는 좀 잘 바릅니다, 원래. 아니, 먹을수록 올라오는. 제 본명이 한원석이라고 했는데. 아, 이런 거 강화해주면 안 돼. 특히나, 저 콩콩이는 소형견이어갖고, 잘못 걸리면 위험해. 프라이팬. 밥 이거 한 두 공기 될걸, 두 공기. 집 크나 가시는데, 그 집 큰 기준이 뭔데, 기준. 그거 집 기준이 뭐예요? 큰 게? 아, 이게 먹어서 올라온다 이거. 아줌마 향 고맙고요. 32평 이상이 큰 거야? 아, 40평 안 돼 여기. 40평이면은 방 4개 아니에요? 응? 40평 되게 큰 거 아니? 여긴 방 3개예요. 3룸이어서. 요새는 3룸은 화장실 다 2개야. 홍콩이 어머니 방이 있죠. 40평이 엄청 큰 거지. 뭐 얘기 아니야? 러브키님 어서오시고. 닭발 한 번 나겠습니다. 아, 너 매워요. 결혼? 여자친구 생기면. 천하 2093년 소유.
뭐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요? 그냥 님들도 이거 다 할 수, 그냥 입에 넣고, 그냥, 좀 야하게 표현하면 좀, 좀 빨면 돼요. 빨면 돼. 야, 푸르마 저기 봉해에는 보내주라. 닭발 배달시킨 거예요. 우리 끼니꽁님께서 루마,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저는 매운 걸 좋아하지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배불러나요? 배불러요. 이것도 배달. 이거 닦아달라고 알겠습니다. 닭발 괜찮아요. 근데 좀 내 입맛에 좀 많이 매워. 내 입맛에. 아, 콩나물 너무 매워. 와. 아, 그때 불닭 다섯 개, 그거는, 뭐냐면, 뭐, 솔직히, 초심 이랬다가면 할 말 없는데, 그때는 신입의 패기였지. 신입의 패기. 그때는, 방송 초기였으니까, 이거 콩나물, 고사리, 미역줄기, 무생채. 아, 흑마리님, 힘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 안 해달라고? 먹었다. 이거 하나 언제 왔니? 하나 한 거 고마워. 하나 발골? 하나 주게 고마워. 하나 주게 고마워. 하나 내가 고마워. 뭐야 이거. 형님들 녹화 종료하고 좀만 더 먹겠습니다. 지루해지니까 좀만 더. 녹화만 여기까지. 알라 뿅뿅뿅 두루가.